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성화야 수업 시작하겠다. 자리에 앉자. 자, 아까 큰 소리가 나서 놀랐을 텐데 모두 걱정 말도록 해요. 오늘은 89페이지. 네! 이상해. 마음이 계속 불안해.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데. 학교 끝나고 고래산으로 가볼까? 어머, 성아야! 왜 그러니? 아, 그게... 없잖아! 성아야, 혹시 졸면서 잠꼬대하다가 일어난 거니? 어서 자리에 앉으렴. 네, 죄송합니다. 분명 신이었는데... 성아가 뭘 보는 거지? 성아야! 신이! 신이다! 자,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어요. 화장실에 갈 사람은 어서 다녀오고. 감사합니다! 오, 정말 급했나 보구나. 신아! 성아야, 왜 그래? 신이를 본 거지? 도훈아, 응,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. 나도 봤어. 성아야, 찾았다 우리 성아. 신아, 공부 시간에는 방해하면 안 되니까 숨어 있었어. 잘했지? 응, 잘했어. 여전히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. 너 너무 붙은 거 아니야? 도은이도 정말 반가워! 정말 보고 싶었어. 아, 알았어! 오랜만이네. 잘 지냈지? 응, 내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. 내가 내게 힘을 돌려줘서 고마워. 뭔가 묘한 기분. 그래, 다행이네.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야?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잖아. 고래사는? 별일 없는 거지? 아, 그건... 지금 말해도 되는 거야? 아니, 나랑 둘이 이야기하자. 나 잠깐 신이랑 이야기하고 올게. 잠깐, 나도... 미안해, 중요한 이야기야. 중요한 이야기가 뭐지? 어휴, 도훈이가 듣는 줄도 모르고 다 물어볼 뻔했네. 들으면 안 되는 거 맞지? 응,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. 자, 이제 말해봐. 아까 그 무너지는 소리, 고래산에서 난 거 맞지? 너도 그 소리를 들었구나. 무슨 일인데? 고래산이 위험한 거야? 그 정도가 아니야. 큰일 났어. 잘못하면 여기 모두가 위험해. 뭐?